안녕 얘들아, 잘 지냈어? 나는 그동안 이사도 하고 진짜 바빴어. 학교 가기 전에 같이 준비를 하는 거야. 뭔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진짜 좋다. 요즘엔 진짜 시대가 좋아진 것 같아. 내가 광고가 들어왔어. 이런, 딱 보면 나무에서 추출한 물같이 생겼지? 이렇게 물같이 된 에센스더라고. 토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요즘에 닥터가 피부를 좀 이렇게 스크래치 나게 한다 해서 나도 웬만하면 닥터를 좀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토너 같은 물 같은 에센스로 대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요즘은 토너를 생략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해주는 거야. 벌써 이것만으로도 조금 촉촉해졌는데 내가 요즘 굉장히 건조하거든. 그리고 이사 때문에 막 페인트 칠하고 이러느라 그 페인트의 성분이 내 얼굴에 닿으면서 트러블도 다시 올라오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졌어.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 시트도 같이 해줄 거야. 이것도 헉슬리 제품이고 이거와 같이 에센스처럼 선인장 시드 오일이 함유된 마스크라고 해. 되게 헉슬리답게 뭔가 패키지가 굉장히 깔끔하다 얘들아. 다들 헉슬리 좋아하니? 나는 헉슬리가 진짜 깔끔한 뭔가 그런 걸잘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브랜드의 느낌을. 내가 얼마 전에 공부하면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더 브랜드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했는데 헉슬리가 이런 매대 같은 것도 되게 예쁘게 잘 깔끔하게 꾸미고 뭔가 오래 지나도 촌스럽지 않을 정도로 뭔가 패키지도 그렇고 매장들도 그렇고 그렇게 잘 꾸미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요즘에 사막에 있는 것처럼 쩍쩍 갈라졌는데 나같이 쩍쩍 갈라지는 이런 건조한 피부에 엄청난 수분을 안겨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유치원 때 쓰던 모자도 맞을 정도로 머리와 얼굴이 그렇게 자라면서 많이 크질 않아가지고 모든 이런 마스크 시트들이 들뜨고 굉장히 커서 막 이런 데다 남고 이랬는데 이거는 마스크 시트가 크지 않아서 좋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마스크 시트가 큰 것들이 보면은 이런데 뜨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착 피부에 달라붙는 그런 시트야. 이런 시트는 진짜 오랜만에 왔나 봐. 내가 요즘에 거의 못해도 일주일에 한번 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웬만하면? 나이가 드니까 점점 여기가 처지고 피부가 쪽쪽 갈라지더라고.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진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나한테 잘 맞는 시트는 진짜 오랜만에 왔나 봐. 시트가 보통 마스크 시트랑 달라, 느낌이. 조금 약간 매끈매끈? 계란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건 광고 아니고 내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힐링버드? 이 트리트먼트가 좋다고 하더라고. 끝에는 탈색 모여가지고 하도 머리가 엉키고 푸석푸석해서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어.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은 약간 떡지는 머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살짝만 뿌려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좀 엉켜있던 게잘 풀리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유튜브에서 봤던 것만큼 잘 되진 않지만 내 머리가 너무 얇아서 그런가? 하여튼 또 적당히 뿌리면은 좀 윤기가 돌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이제 빨리 한 10분 됐거든?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걸 떼야 될것 같아. 오, 엄청 좋다 근데. 이거는 내가 재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좋은데? 그리고 사실 어제 한장 걸쳐서 조금 얼굴이 부었는데 이걸 하니까 수분감이 많아서 그런지 엄청 피부 속이 시원해졌어.
이거 제품 냄새부터 제품력까지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걸 잘 흡수를 시켜줄게. 그리고 이거는 광고 아니고 그냥 진짜 써보라고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스킨앤랩에서 이렇게 피부 건조주의보 발령해가지고 건조한 피부에 좋은 더마 화장품들을 보내주셨어. 근데 미세먼지 알러지 있는 사람 있니? 나는 미세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이 시기가 되면은 여런데 엄청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런 더마 제품으로 좀 보호막을 씌워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충분히 촉촉해서 크림을 따로 안 발라도 되지만 한번 살짝만 크림을 발라줄게. 이 정도? 근데 이게 마스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에센스와 마스크의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사막 같은 내 얼굴을 완전 촉촉하게 채워줘. 정말 얇게 장벽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크림을 발라줄게. 그리고 이것도 스킨앤랩 제품인데 이것도 같이 들어있어서 마침 내가 선크림을 다 썼거든. 그래서 요즘에 이 제품을 쓰고 있어. 묽은 제형의 선크림이야. 근데 나는 내가 그동안 너무 건조했어서 이것만 바르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조금 그땐 건조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속건조를 잡아주고 이 선크림을 바르면은 얇게 잘 피부에 안착이 돼서 좋은 것 같아.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내가 저번 영상에 또 보여줬지만 이 뿌빠 제품이 커버력도 잘 잡아주고 마스크에 묻어남이 좀 적더라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어. 브러쉬 세척기 그걸로 샀거든. 그래서 그걸로 브러쉬들을 아주 깔끔하게 세척을 했어. 그래서 오랜만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피부 화장을 해줄게. 마스크에 묻으면 안 되니까 얇게 얇게 발라줄게. 얇게 여러 번 쌓아 올리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 내가 피부가 진짜 좋으면은 노파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트러블들이 많아서 친구를 만나러 갈 때나 어디 좀 중요한 자리 갈 때는 노파대 메이크업을 못 하겠더라고. 다시 한번 얇게 쌓아 올려줄게. 굉장히 얇게 두번 올렸는데 벌써 어느 정도 여기 커버력이 다 가려질 정도로 정말 커버력이 좋은 제품이야. 근데 얇게 두 번을 발라 쌓아 올려서 그런지 거의 화장을 안한 것처럼 근데 원래 내 피부가 좋은 것처럼 되게 투명하게 표현이 됐어. 오늘 피부 화장 진짜 잘 됐다. 기초가 탄탄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피부 화장이 진짜 정말 너무 잘 됐어. 그리고 코 같은 데는 약간 붓자국이 남았기 때문에 퍼프로 살짝 눌러서 붓자국을 없애줄게. 어때? 피부 정말 딱 봐도 깐달걀처럼 되지 않았니? 내가 요번에 이사 와서 화장품 정리하면서 다시 발견한 제품인데 삐아 마카다미아 블러썸 미니 사이즈로 쉐딩을 해줄게. 여기 턱선을. 너네는 방학 때뭐 했어? 나는 이사를 했거든. 그래서 너네랑 만날 그럴 정신이 없었어.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언니네에서 내가 지냈거든, 서울 언니네에서. 근데 이 이사한 집이 정말 넓어지고 좋지만 5년밖에 안된 거의 신축이라면 신축인 빌라인데 너무 전에 살던 사람이 너무 더럽게 쓴 거야, 집을. 그래서 거의 한 2주 동안은 이 집에서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 사람 사는 집처럼 되더라고, 진짜 조금.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보다 집을 이쁘게 꾸며서 집에서 놀려고 하잖아. 그래서 가구 회사들이 완전 대박이 났대. 그래서 가구를 시키면은 정말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 집이 정리되는데 오래 걸리고 내가 유튜브 이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어. 요즘에 그냥 거의 일자만 써?
그리고 있거든. 내 눈썹 모양에 맞춰서 내가 보면 보이겠지만 여기는 눈썹이 거의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반이 없어. 내가 계속 잘라내서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 눈썹이 형성되어 있는 이 눈썹을 먼저 그려주고 반대쪽을 이 눈썹에 맞춰서 그려주고 이제 눈화장을 해줄 건데 오랜만에 어반디케이 네이키드 체리 이 팔레트로 화장을 해줄래. 여기에 핫스팟이라는 베이스 컬러가 있어. 이걸 사용해서 눈에 베이스를 깔아줄게. 오늘 컨셉은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통화로 만나는 컨셉인 만큼 뭔가 하이틴 여주처럼 보이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화장을 해볼까 해. 근데 나 이렇게 반말로 하는 영상은 처음인데 괜찮니? 좀 어색하지? 눈 위아래 전체적으로 넓게 내가 항상 하듯이 베이스를 깔아줬어. 필즈라는 약간 핑크기가 섞인 말린장미 컬러 같은 그런 컬러가 있는데 그걸로 쌍꺼풀 살짝 위쪽까지 칠해줄게. 그래서 핑크끼를 가미해줄 거야, 눈두덩이. 내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어. 그래서 조만간 이 영상이 올라가고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줘. 내가 다크를 오늘 심한데 많이 안 가렸거든? 그래서 퀭한데 이눈 아래를 핑크로 채워줘서 조금 다크를 죽여줄게. 그래서 눈이 약간 좀 아련해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뱅뱅이라는 펄이 가미된 핑크 쉬머? 그런 게 있는데 눈 가운데부터 콕 찍어서 앞뒤로 쓱쓱 발라줄게. 내 얼굴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그리고 여기에 프라이버시라는 제일 진한 갈색깔의 컬러랑 데빌리쉬라는 약간 자줏빛의 컬러가 있어. 이 진한 컬러들 두 개를 섞어서 눈뒤 음영을 줄 거야. 근데 너무 진하니까 살짝 털어낸 다음에 그리고 눈 아래 삼각존도 얘로 요즘에 여기 눈 옆쪽까지 칠해주려고 하거든? 그러면 좀더 차이가 보여? 내좀 약간 하이틴 요주에 가까이 되는 거 같니? 나잘 모르겠어, 사실. 그리고 여기서 턴온이라는 컬러 있어. 이 컬러로 이렇게 애교살을 채워줄게. 또눈 앞머리에도 살짝.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로 눈밑 애교살 그림자도 조금 더 그려줄게. 이렇게. 내가 지금 아래에 거울이 있어서. 근데 거울 샀거든. 탁상 거울. 그래서 그 탁상 거울을 제대로 하고 나면은 여기다 이렇게 보고 하면은 앞으로 아래를 볼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 이런 약간 농군 이런 걸로 이 섀도우 진한 걸 조금 풀어줄게, 경계를. 살짝 털어내주는 거지. 내가 요즘에 다시 젤 아라에 빠졌거든. 뭔가 눈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프로의 청담 02 브라운 컬러. 이걸로 해줄게. 여기 젤이 정말 좋아. 점막 쪽을 콕콕콕콕 찔러서 좀더 여기도 또렷해지게 해줄게. 좀 내가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도 덜 개슴츠레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눈꼬리는 살짝만 올려줄게. 살짝만. 근데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보여? 눈이 확실히 좀더 또렷해졌지. 그리고 이거 요즘 내가 맨날 쓰는 마스카라인데 웨이크메이크 오버볼륨 프루프 마스카라. 이게 좀잘안 지워지고 그나마 좀 컬링력이 유지가 되더라고. 내가 지금 쓰는 건 라네즈 뷰러인데
디어달리아 뷰러가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사서 써볼까 생각 중이야. 얘들아, 내가 이사를 했잖아. 그래서 조만간 완벽하게 집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 랜선 집들이도 하자. 내가 원래 원룸에 살았었는데 좀더큰 데로 이사 왔거든.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곳은 2층이야. 복층 집인데 사실 나는 복층 집에 살아봐서 복층 집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집으로 이사 오게 됐어. 내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 2층은 이렇게 촬영하는 방하고 이렇게 화장품들 놓는 취미방 하고 여기에다 이제 빔을 싸서 보려고 영화를 볼수 있게 그렇게 꾸며놓을 건데 1층은 정말 내 생활 공간이야. 그래서 2층은 이렇게 화장하거나 이럴 일 없으면 잘안 올라오긴 해. 근데 아침에 가끔 2층에 올라와서 화장하기 정말 귀찮을 때 있다? 이래서 난 복층 집이 싫어. 스링에 그 멜론팝을 발라줄게. 뭔가 이게 발색이 구운 거여서 베이크 블러셔여서 조금 좀 거친 걸로 하면 좋긴 하지만 난좀 부드러운 걸로 해서 좀 은은한 볼 발색을 해주려고 해. 내가 또 나이가 있는데 하이틴 여주처럼 보여주려면 어려 보여야 되잖아. 여기에 동그랗게 발라줄게. 나 립은 메이크업 포에버 핑키핑키한 컬러거든? 이게 살짝 촉촉해. 약간 흰기가 도는 핑크 컬러긴 한데 이렇게 연하게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머리까지 살짝 꼬고 왔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자주 영상통화하면서 만나자, 얘들아. 좋지? It's the middle of the night, and you're not feeling quite right. Take a look, what's in your sight? Is it red, my eyes? So